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90%를 넘었고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48,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.6%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.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1992년 2만 6천 달러 수준에서 2011년 처음 4만 달러 선을 넘은 데 이어 최근 5만 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. 한편 지난 2022년 일본 근로자 평균 임금은 4만 1,509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1.2배 높았으며 2014년 한국이 일본을 처음 역전한 뒤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